네, 뭐 최대 20% 넘게 지금 빠진 종목까지 보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부터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지 팀장님 좀 선정해 주시죠. 네.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SK바이오사이언스.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사실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네.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. 네. 반등이 시작되는 건가라고 좀 흐름이 보였는데, 오늘 또 지금 6%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이 하락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부터 네. 사실 지금 이제 백신 쪽보다는 뭐 치료제 쪽, 또 치료제 쪽보다는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몰리면서 사실 이제 백신 관련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부분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실적에 반영되기를 사실 기대감이 엄청 컸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추세가 꺾이면서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, 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좀두번 정도 연기가 됐어요. 처음에는 우리 상반기에 좀 승인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또 3분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4분기까지 좀 이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간 그 매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 지금 많이 좀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고요. 이런 부분이 뭐 이제 4분기 또는 내년으로 좀 이연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. 또 자체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자체에 대한 좀 어떤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약해졌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수급 면에서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줄면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신 상황이시란 것 같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뭐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22만 원대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다행히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고점 점이 좀 워낙에 높았어요. 36만 원대까지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36만 원대까지가 고점이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 그렇다고 손절하시기에는 또좀 많이 아쉬운 시기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진이 4분기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 이제 2월 이연되기 때문에 2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시고요. 최소로 손실 보고 최소로 줄이시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소에 낮추셔라까지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은 좀 버텨야 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SK 바이오사이언스. 좀 오래 기다렸던 분들 실망 매물이 좀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인데, 그래도 버텨도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 우리 버틴 건 좋은데, 네.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우리가 좀 매매 전략 가져볼까요? 일단은 지금 뭐 전, 어, 이제 지금 이제 전, 일단 저점은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, 네. 한번 개파락이 나온 구간이 있었습니다. 27,000원, 27만 원대에서 한번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 추세가 많이 꺾였는데, 27만 원대까지는 다시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네.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또 같이 이야기가 그렇죠. 되는데, 네. 다행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한 국내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됐어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좀 어떤 같은 궤에서 봤을 때 그래도 지금이 너무 저점이다라고 생각, 너무 좀 지금 좀 부정적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.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좋지 않다 네. 보니까 이 저점도 저점 저가 매수로 보기 쉽지 어렵다라고 많이들 않네요. 말씀하시더라고요.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 쪽에서는 추가 매수로 들어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자, 이 점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보겠습니다. 네, 지어소프트를 보고 계신데요. 좀 분석 좀 해볼까요? 네,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이기도 네. 하겠는데요. 지어소프트 이제 마켓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. 마켓컬리의 대항마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이제 새벽 배송 쪽의 업체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좀 많은 분위기를 탔다가 최근에 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소외되는 분위기긴 한데 네. 이제 마켓컬리 뭐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. 그때 같이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해요. 근데 지어소프트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실적 면에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적자를 안고서 지금 좀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 지어소프트는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. 실적 면에서도 거의 뭐 이제 새벽 배송 이런 온라인 마켓 쪽에서는 새벽 배송 쪽에서는 지금 사실
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만 본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흑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외형 성장도 지금 좀 충실히 되고 있다.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제 추세가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져서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갑자기 반등이 왔어요. 하지만 그게 뭐 어떤 뭐 특별한 시그널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 네. 이게 저점의 신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어소프트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어소프트는 사실 IT 기업인데 자회사가 오아시스라는 그 새벽 배송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상장 이슈가 또 계속 있습니다. 이 상장 이슈는 계속 있었고요. 지금 뭐 프리 IPO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만큼 내년에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이어진다라면 지금은 분명히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지금 이걸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좀 관심 밖의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잘 지켜보셨다가 저점 구간을 좀 탈피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반등이 오면서 상장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사실 회사의 이런 뭐 실적이라든지 재무 구조 면에서 부족할 게 없는 회사입니다. 물론 뭐 규모 면에서 좀 작은 시총도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. 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어가서 얘기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카카오에 또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매우 그 내실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을 빌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침 또 지어소프트 얘기를 네. 해주셔서 아예 업종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요.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은 또 내년을 또 이미 보고 있고 네. 또 위드 코로나가 완전 핵심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업종들로 유통도 보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, 온라인 유통, 식음료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사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효과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이번 주 초에 좀 반짝하고 사실 네. 못 가고 있어요.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뭐 지금 위드 코로나 쪽에서 가장 빠르게 왔던 거는 아무래도 엔터 쪽 엔터 그리고 쪽. 여행주 쪽이 단기적으로 네. 많이 움직이는 섹터이기도 하고요. 식음료 쪽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가고 맞아요. 있다. 네. 지금 왜냐면은 이제 업종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 뭐 매력적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우상향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코로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켓, 온라인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은 다 일제히 다 계속해서 뭐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쪽이 조금은 좀 약해졌다. 그거는 사실 기분 탓이에요. 온라인 쪽이 그렇다고 매출액이 줄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온라인이 점점 더 사실 생활에는 더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, 네. 실적 면에서 안정적이다.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좀 덜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지어소프트는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빠졌긴 했지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네. 맞아요. 이제 연령층 높으신 분들마저도 네, 이제 온라인을 맞아요. 이용하셔서 한 번 손을 대면 끊을 수가 없는 게 또 온라인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네. 긍정적이고 또 지어소프트 그래서 또 이제 버텨도 된다는 말씀하셨고 참 매매 전략 마무리할까요, 지어소프트? 네. 네. 지금 뭐 아직은 좀 저점 구간이 지나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.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.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었던 24,000원대까지는 사실 또 오르면 또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릴게요. 17,000원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제 좀 관망하시라, 찾아보시라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조금 긴 호흡 필요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이런 종목입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어제 시장에서만 봐도 이제 또 자동차의 시간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자금 전체 시장 분위기와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 좀 설명 들어볼까요? 네, 현대모비스뿐 아니고요. 이제 완성차 업계 특히나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가 너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또 현대모비스가 네. 되는데요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면에서 사실 좀 힘듭니다.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면에서 그래도 3분기에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완성차 쪽으로
만성체 쪽에서 뭐 고부가가치 조금은 좀 한마디로 좀 마진이 좋은 차 중심으로 지금 판매가 됐기 때문에 네.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었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있었죠. 원래는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. 최근 네. 들어서 물류 적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완성차가 또 안 팔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악순환 구조가 되면서 네. 3분기 실적이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하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네, 있다는 네. 부분입니다. 사실 이렇게 좀 근데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면 그게 또 저점이라는 또 신호기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굳이 지금 들어가시는 개념보다는요.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뭐 사실 그렇다고 또 손절하시기엔 좀 쉽지 않은 그렇죠. 종목이잖아요. 네, 네. 종목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좀 버티셔라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버티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. 뭐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계 특히나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현대차 뭐 기아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의 양산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질 것을 막 기대를 하면서 같이 일제히 다 올라갔는데 오늘 뭐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차보다는 뭐 테슬라라든지 네. 뭐 이런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그렇죠. 그에 대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다. 일단은 전기차,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. 네. 죽은 건 아니고 지금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정 시간은 조금은 좀 힘든 시기지만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업계에서도 이제 특히 증권가에서도 다시 현대차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. 결국은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천슬라가 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또 현대차의 시간이 또 돌아오고 현대차도 그에 맞게 다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수급이 좀 많이 안 좋기는 합니다. 뭐 최근 이제 뭐 외국인들 기관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래 연속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네네. 있으면서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. 뭐 기관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좀 어떻게 손 쓰긴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최근에 보니까 또 기아 같은 경우는요. 오히려 수급 면에서 좀 괜찮게 들어오고 맞아요.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기아 같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관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의 네. 어떤 하락 추세, 그 실적 부분은 네. 현재까지는 내연 기관의 어떤 판매에 대한 실적 부분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완성차 부분에서 판매량이 사실은 지금 상승세를 못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 자체를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사실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9월 이후부터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다시 턴 어라운드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서 우리가 또 네. 그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유통업종을 얘기했지만 현대모비스 가지고 자동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네. 게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테슬라의 어떤 후광효과 네. 뭐 역시 현대 쪽도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또 수요도 네. 커지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발빠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계열 특히 또 기아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또 종목들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. 네,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은 이제 테슬라와 루시드라는 네, 또 루시드에 네. 대한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너무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별 수가 없어요. 지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수급이 몰리지 못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수급은 사실 기관 외국인은 사실 이런 작은 종목들보다는 현대차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몰려줘야지 같이 힘을 받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너무 좀 개별주에 빠른 순환매를 좀 원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뭐 루시드 관련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루시드 관련해서 사실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장 초반에 너무 좀 강했다가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들하고 해서 뭐 KEC 뭐 그리고 자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또 이제
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이런 종목들은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2차 전지 오늘은 그래도 뭐 에코프롬이라든지 장 후반 들어서 잘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. 네.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테슬라의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를 좀 찾아내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. 밖에서 좀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종목들은 지금 잘 못 가고 있는데요. 결국은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전반적인 시장 좀 조심스럽게 좀 보겠는데요. 그 안에서도 그래도 오늘 세 개 종목들 좀 버티면서 좀 대응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와이라노 이 코너는요,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